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4번 주행 중 차량 고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차량 고장. 갑자기 시동이 꺼진 경우에 브레이크 성능은 평상시와 차이를 보이지 않을 리가 없죠. 당연히 성능이 저하되겠죠. 꽉 밟아줘야 되겠고. 갑자기 시동이 꺼진 경우에 파워 핸들 장치는 평상시와 차이를 보이겠죠. 당연히 파워 핸들 오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뒤따르는 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장 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이게 맞습니다. 안전삼각대 그래서 늘 비치하게 돼 있고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게 돼 있죠. 안전삼각대에 추가로 뭘 또 가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불꽃신호기 가지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법입니다. 이거 지키셔야 돼요. 4번 터널 밖보다는 터널 안이 안전하기 때문에 터널 내부에 정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널 내부에 정차하면 위험합니다. 화재 같은 거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비상주차대라든지 맨 우측으로 치우고 터널 밖으로 빠져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적절한 설명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 뒤따르는 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한다. 되겠습니다. 445번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장 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와 함께 추가로 어디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했습니다. 몇 미터 지점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사방 500m 지점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0조 고장 자동차의 표지에 보면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 이거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방 500m 지점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6번 도로교통법상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 고장 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몇 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한다? 500m죠. 500m 시행규칙 40조에 나오는 얘기죠. 사방 500m 불꽃신호기 불꽃신호기는 500m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447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이요. 차에서 내린 후 차 뒤에서 손을 흔들며 다른 자동차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차에서 내려서 차 뒤에 서 있으면 사고 났을 때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죠. 차에서 내린 후 차 앞에서 손을 흔들며 다른 자동차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앞에서 흔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차 충격하면 내 차가 나를 덮치게 되죠. 그것도 역시 위험합니다. 신속하게 고장 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를 차량 후방에 설치를 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차 고장 났으면 쭉 떨어뜨려서 안전삼각대 여기 설치를 하고 불꽃신호기 같은 것도 설치해 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오던 차들이 이렇게 비켜나갈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거죠. 3번 맞고요. 비상전멸등을 작동하고 자동차 안에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한다. 위험하죠. 자동차에서 나와서 가드레일 밖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올바른 조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 신속하게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차량 후방에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되겠습니다. 448번 다음 중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운전자의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은 했습니다. 보험사에 신고하고 군환차가 올 때까지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가드레일 밖으로 요거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2번 그 자리에 정지하고 자동차에서 내린 후 바로 앞에서 기다린다. 그 자리에 정지해서도 안 되고요. 바로 앞에서 기다려도 안 됩니다. 차 썼으면 최대한 우측으로 빼서 정차를 하고요. 요 앞에서 기다리다가는 내 차가 나를 덮치는 수가 있어요. 뒷차가 충격을 하게 되면 안 되겠고. 3번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에게 내 차의 고장을 알리기 위한 자동차 바로 뒤에서 수신호를 한다. 여기서 수신호를 한다고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역시 충격의 위험이 있죠. 안전을 위해 가급적 가장자리 또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후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게 정석적인 답이죠.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 안전을 위해 가급적 가장자리 또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9번 운전자의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으로 하이패스가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많죠? 그때 올바른 조치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이패스가 인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목적지에 가가지고 요금소에서 저 하이패스 인식이 안 됐는데요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 정산해 줍니다. 또 심지어 잘못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갈 때도 뭐 무인이어서 뭐 정산소를 못 만났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고지서가 옵니다. 그거 내시면 돼요. 제일 위험한 게 하이패스 인식 안 됐다고 거기서 확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후진해서 다시 인식을 시킨다고 이거 너무 위험한 겁니다. 올바른 조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전멸등 작동하고 일시정지한 후 일반 차로의 통행권을 발권한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그랬죠. 이거 하시면 안 되고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 장소를 설명하고 정산을 하면 돼요. 네 맞죠. 목적지 요금소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 정산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을 한 곳을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럼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행거리 에 따라서 또 진입 요금소에 따라서 요금이 구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진입 체크가 안 되면 목적지 하이패스에서는 당연히 정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패스에서 다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인식이다 뭐 오류다 이렇게 발생되면서 기록이 남게 되고요. 그 넘버에 해당하는 차주의 주소로 요금이 고지서로 날라오게 되니까
받아서 내시면 됩니다. 목적지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를 분리한 후 정산 담당자에게 그 카드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카드 빼가지고 돈 현금 없고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때 하이패스 카드 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물론 통과하시면 되고요. 안 될 경우 혹은 하이패스 차로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정산소에 직접 가셔서 일반 요금으로 내시면 돼요. 그때 터치 카드가 또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카드가 그런 터치 형식으로 또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올바른 조치 방법,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 장소 설명하고 정산하면 되고, 목적지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를 분리한 후 정산 담당자에게 그 카드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0번, 다음 중 터널 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화재 발생이요.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차 키 꽂아놓고 차 우측으로 댄 다음에 신속히 이탈하는 겁니다. 터널 안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 상식이죠. 찾아볼까요? 도난 방지를 위해 자동차 문을 잠그고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안 돼요. 키 꽂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차가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빠져나오더라도. 그래서 차에 키 꽂아놓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화재로 인해 터널 안에 연기로 가득 차기 때문에 차 안에 대기하면 더 위험하죠. 차 안으로 연기 들어옵니다. 차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위험하고요.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대피한다. 이게 맞죠. 시동은 끄셔야 돼요. 그래야 매연이 터널 안에 차지 않죠. 열쇠는 반드시 꽂아두셔야 되고. 유턴에서 출구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불가능하죠. 한다 해도 위험합니다. 그냥 올바른 행동은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서 터널 밖으로 대피합니다. 터널 밖으로 나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답이 3번이었습니다. 451번, 다음 중 터널을 통과할 때 운전자의 안전수칙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터널 진입 전에 명수능에 대비하여 색안경을 벗고 밤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 명수능이 뭐냐면요, 수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수능과 암수능이 있어요. 수능 아시죠? 수능하다 하는 거, 어디에 어디에 적응하다 이런 뜻인데, 명이 무슨 명자냐면 밝을 명자예요. 암은 어두울 암자예요. 즉 명수능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서 이 밝은 빛에 적응하는 거, 이걸 명수능이라고 하고, 암수능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눈에 빠짝빠짝하면서 잘 안 보이는 요 현상, 요걸 이제 암수능 한다고 하죠. 여러분 집에 계실 때도 형광등 켜놓고 있다가 밤에 자기 전에 불 딱 끄면은 잠깐 앞이 잘 안 보이죠. 예, 뿌옇게. 그게 이제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암수능 기간이거든요. 그걸 암수능 한다고 해요. 운전할 때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특히 터널은 어둡기 때문에 밝은 낮에 밖에 있다가 터널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껌껌한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를 암수능 한다 해요. 암수능, 어둠에 적응한다 이렇게 하고, 또 터널, 긴 터널 쭉 통과하다가 터널을 딱 빠져나오면 또 확 밝아지죠. 그때 그럼 또 앞이 잘 안 보이죠. 밝아지니까 그거는 밝음에 적응한다 해서 명수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명수능, 암수능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보기에서 보면 터널 진입 전에 명수능에 대비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죠? 터널 진입 전은 뭘 대비하는 거예요? 암수능에 대비하는 거예요. 암수능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미리 빛을 차단해서 좀 어둡게 만들어 놓으면 어둠에 금방 적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암수능이었으면 이게 맞는 얘기였을 텐데 명수능이라고 해서 틀린 얘기가 됐죠. 다음, 터널 안 차선이 백색 실선인 경우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터널을 통과한다. 아, 이게 맞죠. 왜냐면 백색 실선은 차로 변경이 못하는 곳이니까, 네, 요거 실선은 차로 변경 못합니다. 그대로 통과해야 돼요. 2차로 들어갔으면 2차로로 나와야 되고, 3차로 들어갔으면 3차로로 나와야 됩니다. 2차로 들어갔는데 3차로 나왔어요. 그럼 그 터널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차로 변경이 이뤄진 거예요.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급제동에 대비한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면 터널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늦어지죠. 그래서 정지거리가 길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터널 진입 전 입구에 설치된 도로 안내 정보를 확인한다. 그죠? 안내 정보를 확인해서 터널이 몇 미터다, 차로 변경하지 마세요, 나가자마자 출구가 있으니 차로 나가실 분은 맨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런 안내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하고 터널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바로 명수능에 대비해서 색안경을 벗고 밤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가, 이게 틀렸죠. 명수능이 아니라 암수능이라고 했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452번, 다음은 자동차 주행 중 긴급 상황의 제동과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수막 현상 발생할 때는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평소보다 낮아지게 되죠. 수막 현상 뭐예요? 이렇게 찰랑찰랑 물이 차 있어서 자동차 바퀴가 지면에 접지하지 못하고 물 위를 이렇게 떠서 가는, 둥실둥실 떠가는 현상.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력 당연히 반응이 안 합니다. 그대로 무리를 미끄러지듯이 쫙 미끄러지게 되는 현상이죠. 틀린 거고요. 비상시 충격흡수 방호벽을 활용하는 것은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즉 브레이크 같은 게 듣지 않을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아무리 걸어도 소용이 없죠. 그럴 때 벽에다 그냥 비비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게 오던 속도 그대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정지를 할 수 있게 되죠. 사고가 나더라도 죽을 사고가 중상사고로,
중상사고가 경상사고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항상 직진 방향으로 미끄러진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브레이크 딱 밟으면 쭉 이렇게 똑바로 미끄러져요? 아니죠. 막 차가 뱅글뱅글 돌아가기도 하고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항상 직진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ABS를 장착한 차량은 제동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ABS가 뭐예요? 오토브레이크 아닙니다. 안티브레이크예요 이거. 안티브레이크 시스템인데 무슨 뜻이냐면 브레이크의 잠김 현상을 없애주는 시스템이다 이런 뜻이에요. 브레이크 잠김은 또 뭐냐, 타이어 대고대고 굴러가다가 타이어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타이어가 딱 쓰죠. 근데 오던 속도가 너무 세니까 쭉 계속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브레이크가 잠겼다고 표현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럼 브레이크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이때 다시 바퀴를 굴려요. 브레이크를 딱 놔서 대고대고 굴러가는 상태가 되죠. 그때 다시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면 마찰력이 다시 또 최대의 마찰력을 이루죠. 마찰력이 보통 이렇게 증대하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마찰력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거를 계속 요 최고점 마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잡고 떨어뜨렸다가 다시 잡고 떨어뜨렸다가 다시 잡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BS를 장착한 브레이크를 눈길 같은 데 딱 밟으면 브레이크가 따라라라라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마찰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를 아주 빠른 시간에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ABS의 특징인데 그걸 하게 되면 제동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해도 절반 이상까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는 돼요. 그렇지만 절반 이상 줄어들진 않아요. 락킹 현상을 제거하고 제동거리를 줄여줄 수는 있어도 절반까지 줄이진 못해요. 그래서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2번 비상시 충격 흡수 방어벽을 활용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었죠.